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미니어처 화가전을 만들어 봤어요. 재미있게 보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다양한 색상의 클레이를 준비해 주시고 이 정도 두께의 종이나 카드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매화 모양을 만들 건데요. 흰색 반투명 클레이를 둥글게 굴려주시고 꽃잎처럼 다섯 개의 기준선을 미리 표시해 줍니다. 준비한 종이로 기준선을 따라서 선을 긋듯이 눌러 모양을 내줍니다. 밑에서 위로도 눌러주세요. 도트봉으로 가운데를 눌러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노란색 클레이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두 번째 화가자는 둥글게 굴린 흰색 반투명 클레이의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동그랗게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빈 공간에 분홍색 클레이를 넣고 수공봉으로 질감 표현을 해줍니다. 이때 색상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나뭇잎 모양도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세 번째 화가자는 둥글게 굴린 분홍색 클레이를 꽃잎처럼 다섯 개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삼각 기둥을 만들어서 다섯 조각을 다시 붙여줍니다. 이렇게 모아서 가운데는 작은 도트봉으로 눌러주시고 조금 큰 도트봉으로 표면을 눌러가면서 꽃잎처럼 모양을 내줍니다. 두꺼운 종이로 눌러가면서 모양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클레이로 채워주세요. 네 번째 화가자는 갓 모양인데요. 연두색 반투명 클레이를 정사각형으로 잘라주시고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4개의 변을 삼각형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간 부분이 될 주황색 클레이의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시고 만든 잎을 붙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 화가자는 복숭아 모양이에요. 하얀색 클레이를 손으로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가운데를 그어서 복숭아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파스텔로 채색해줍니다. 연한 노란색과 형광주황색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잎을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나무젓가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시키면 유광 바니쉬를 바르실 때 편하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유광 바니쉬를 꼼꼼히 발라주시고 마르면 한 번씩 더 발라주세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잘 말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